햇빛에 부서지는 여름, 시원한 그늘이 맞이하는 그곳. 푸른 산 밑에 자리 잡은 대자연의 혜택으로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공기 먹고 자란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곳에 특별한 사랑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집을 찾아 그녀가 왔다. 이다도시와 함께 떠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오늘은 충남 아산시의 한 가정집을 찾아왔다. 아들 부부의 지극한 효성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다는 할머니. 가정의 기둥 남편 조성학 씨. 살림꾼 아내 조선족 전영란 씨. 똑똑한 첫째 11살 별이와 웃음이 매력적인 둘째 환희. 그리고 사랑스러운 막내 은희까지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가정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자,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럼 언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했을까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아, 98년도요. 98년. 그럼 역시 11년. 네, 11년 전. 11년 전. 오, 벌써 11년. 네. 11년 전 올케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 첫눈에 반해 사랑을 키워오다 한국으로 시집을 올 것을 결심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녀의 손을 맞잡은 믿음직한 남편의 모습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핑크빛 미래를 꿈꿨다고. 남편과의 연애 시절 소통의 문제도 없었을 정도로 생김새와 말투 모두 한국 사람과 똑같은 조선족이라 한국에 시집을 와도 아무런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그녀.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온 후 생각지 못한 약간의 문제에 부딪혀야 했다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국어 정확히 할 수 있으셨어요? 네. 그래요? 네, 그게 조선족 학교에 있거든요. 어허! 거기서 다 배웠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글쎄,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죠. 어떤 거? 뭐 예절이라든가. 예절? 좀 부모한테? 그렇죠. 어른들한테?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좀 한국에서 예의가 제가 많이 제가 보충 설명 좀 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네. 뭐 위 어른한테도 뭐 미스터 박, 미스터 브라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중국어에도 그런 높낮이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좀 그게 좀 있어요. 예절. 예. 예절. 인사하고 뭐 그런 게 좀 어려웠죠, 처음에는. 어려웠고. 네. 오케이. 그러니까 특히 오시자마자 뭐 2년 안에 아무래도 뭐 네. 멋진 신랑 죽으실 때 역시 뭐 그래도 네. 홈식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전혀? 아니, 처음에 1년 동안은 엄마 아버지 안 오셨으니까 좀 보고 싶었죠, 아무래도. 아, 그럼 이후부터 많이 오셨어요? 아니, 그 후부터는 오셨어요. 여기 와서 계셨어요. 아, 한국에서 자고 계세요? 네. 그럼 만세? 그럼 전국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네. 의사소통 문제 없었고 바로 적응 잘 하시고 그렇죠. 이젠 부모님까지 한국에서 네. 살게 되셨어요? 어떡해. 어머님!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완벽한 가족. 네. 그래도 방송 위해서라도 좀 해주세요. 뭐 나쁜 말. 며느리에 대해서. 나쁜 말 이지해 주세요. 요만한 잔소리. 요만한 잔소리. 아들 며느리가 워낙 잘해서 나쁜 말을 한 적에도 없어요. 지금까지 둘 다 역시 가장 소중한 추억, 행복한 순간 어떤 게? 선생님은요? 평상시에 행복하다 보니까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 아닐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 신랑이랑 같이 요리할 때 뭐 그런 것도 행복하죠. 아하! 시작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역시 이제 요리 솜씨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요리를 할 때 항상 남편과 함께한다는 전영란 씨. 오늘도 역시 남편의 도움을 청하는데 늘 그렇듯 아내를 위해 산뜻 일어나는 남편. 이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는 것이 모든 일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좋겠다. 주방 같이 도와주신다고. 별인의 닭별이탕을 소개합니다. 별인의 표 닭볶음탕 만들기. 먼저 재료 소개. 먹음직스러운 닭. 감자와 당근, 고추 등의 채소들. 한국인의 입맛 사로잡는 고추장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설탕을 넣어 만든 양념장. 채소들은 먹기 좋게 썰고 닭은 토막내어 한번 삶은 후 기름기를 버려주는 것이 포인트. 닭과 채소를 함께 넣고 고추장을 넣은 양념장을 넣어 팔팔팔 끓여주면 별이네표 닭볶음탕 완성. 그리고 밝히는 특별한 비법.
정성과 사랑으로 집에서 만든 고추장이란다. 별이 내표 닭볶음탕을 만드는 첫 단계. 닭은 남편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 것. 능숙한 솜씨의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야? 잘하는 것이 칼이 잘 들어서 하는가. 아주 너무 잘하시지요.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려나 모르겠네. 그럼 내가 한번 해봐. 근데 사실은 제가 닭도리탕 할 때 고기 쌀 때 그냥 그 일부러 잘라달라고 하거든. 어설픈 칼질을 하는 이다도시의 모습에 결국 전영란 씨 남편이 다시 칼을 들고 역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니까. 쇼핑도 안 하시고? 다정다감한 남편이지만 그녀도 남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 물론 남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불만을 말하는 전영란 씨. 애들이랑 좀 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여행 하고 싶지? 하고 싶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예. 글쎄요, 그냥 바닷가로. 바닷가로? 네. 지금 멀지 않죠? 네, 별로 멀진 않아요. 네. 그래도. 자주 가세요? 나는 자주 안 가요. 왜요? 아. 자동차 있으시죠? 네. 어머님 뭐 모시고 뭐. 네. 애들까지. 아무래도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주말 되면 뛰는 게 좋죠. 아, 좋기는 하지만 아직은. 가득 좀 뒀어요. 아마 4단까지 뒀었는데 딱 접고 마누라 사랑을 옮긴 날 다시 바꿨어요. 재밌어. 아, 좋겠다. 맞잖아. 다른 집에 다 없앴잖아. 그래도 자기 힘부터. 네, 그 자기 또 뭐 하루에 20분밖에 더 하나. 하고 원하는 거 나랑 일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텔레비전 또 많이 보시나요? 많이 봐요.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깔끔할 때마다 일하고 시원할 때, 낮 동안에 뜨거울 때는 거의 뭐 TV 보든가 마누라 눈동자를 보든가 뭐 그런 거. 좋겠다. 와, 그럼 여기서 어시려 남편 보고 아 저리가 저리가 그런 소리 하시나요 혹시? 너무 많이 붙어있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죠. 상당히 귀찮아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붙어있으면은 하루 24시간 맨날 붙어 있는데 또 옆에 맨날 오면 귀찮죠. 하루 24시간에 붙어 있으세요. 그렇진 않죠. 저 사람 잘 때 나가서 일하는데. 하지만 남편도 할 말이 있다고. 아, 우린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안 맞아요, 일단. 저는 9시에 자서 4시쯤 일어나고요. 그 사람은 12시쯤 자서 한 7시 반쯤 일어나니까 잘 안 맞아. 원래 사이클. 그래요.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심각한 일이에요? 네. 아니, 젊은 남자한테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서로에게 약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만든 요리를 보고 있으면 다시금 행복함을 느낀단다. 역시 먹는 것에는 빠지지 않는 이다도시. 그 맛이 어때요? 상당히 부드럽고 많이 껴요. 너무나 담백하면서도 고기 쑥쑥쑥까지 양념 맛은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는 고추장 비법은 알겠다. 역시 성룡. 아니야, 뭐해? 너무 맛있어요. 매워 안 되고. 오늘은 이 행복한 식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게 되는데 역시 재미있네. 행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부 보니까 부러울 정도로 둘 다 너무나 서로 행복하고 대성공, 큰 행복 역시 별별별 어디든지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멋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런 식으로 부모님도 만세.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1년이란 세월을 함께하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두 사람.
처음 만나 새끼손가락 걸고 이야기했던 약속들을 11년 만에 떠올리며 다시는 잊지 않으리라 다짐해본다. 앞으로 한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로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약속하는 남편,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아내, 지금보다 더 큰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날 부부의 봄을 아이들까지, 이 특별한 가정 앞에 더더욱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